언니, 무당집에 고민이 없는데 뭐 하러 왔어? 고민이, 응? 없으면 거짓말이고, 살면서 왜 결혼한 게 곤욕스럽게 들어와? 내 삶이? 행복하지 않게끔 들어와? 그 이유는 뭘까?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커서 대학생활하고, 신랑도 돈잘 벌어다 주고, 이제 기반도 어느 정도 잡았고, 그러면 언니 이제 뭐 얼마든지 친구 만나러 다니고 즐기면서 살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점을 봤을 때는 고민은 들어오지 않는데, 뭘까? 말하기도 아니, 남편이 진짜 너무 돈도 잘 벌어요. 예, 잘해줘. 너무 잘해줘요. 진짜 자상하고. 이렇게 좋은 사주가 어딨어? 그러게요. 근데 사업으로도 성공했고, 말하기도 참 그런. 문제가 맨날 해요.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거? 예, 그거요. 그거 맨날 하면은 솔직히 여자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만 하지가 않지. 안나만 하죠. 정말. 나이가 50 됐는데 맨날 서 있고, 빨딱빨딱 쓰고, 하루에 세 번도 하고, 제 친구 남편들은 안 서서, 어? 당연하잖아, 그 다른 나이에. 사람들은 비아그라 먹는데, 그렇죠. 친구들이, 어우, 남편이 안한지뭐 몇십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해서, 어떤 애는 뭐 젊은 애랑 바람도 핀다고, 뭐 부럽대요, 저보고. 부럽긴요, 저는 진짜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신랑 칼퇴근, 칼퇴근. 술, 담배 안 하지. 친구도 안 만나요, 정말. 그냥 칼퇴근해요. 그거 하려고. 저 그거 밖에 하려고. 못 나가게, 자기 퇴근하고 나서는. 그 그거 전에 다 하려고. 일보래. 장 보는 거, 뭐, 다른 일. 저 없으면 불안해가 전화를, 전화는 왜? 빨리 들어와. 그다음부터 외출, 자기 올때 없으면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삐지고. 아니,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니까, 진짜. 저는 어떡해요, 진짜. 너무 하루도 힘들어. 안 빼놓고 하면 언니 몸이 어떻게 남아돌아? 안 남아나죠. 저 병원 갔다 왔어요. 산부인과도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도 그 갔다 온 날도 안 된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 아, 말을 안 들어, 말을. 와, 제가 아픈 날도 다른 뭐 몸살 감기 안 봐줘요. 자기 주사를 맞아야 낫는데 그 말이 돼요, 그게. 아,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헐.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죠? 다른 데 가서 말도 못하겠고, 창피해서. 못 고쳐요. 왜요? 그렇게 태어나신 걸 어떻게 고쳐요? 아니, 그래도 뭐 부적이나 굿 이런 거로 안 될까요? 그걸로 될것 같으면은, 물론, 뭐, 다른 분야에서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뭐, 근데 이분은 뭐, 귀신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 자체가, 응? 언니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성적으로, 유난히 남들보다 타고난 거를, 무당집에 와서, 어떻게 고쳐요? 아니, 저도 젊을 때는 좋아해서 한 발김 했고,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격도 떨어지고, 그게 막 공포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안 그러는지, 좀, 뭐, 그 뭐, 신들린 거 아닐까요? 그런 아니, 건 없어요? 아니에요. 신들린 거는 아니고, 좀, 성욕이 예. 남들보다 몇 배로 엄청, 응? 발달되어 있는 분인데, 막말로 아저씨를 느끼면 정말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 언니가 좋다는데, 아니, 언니께 그래서, 좋다는데. 딴데 가서 차라리 밖에서 좀 다른 사람들 바람도 피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 거 근데, 싫대요. 예, 싫대요. 맞아요. 다른 사람 거 싫대요. 오로지, 저만, 저만. 언니께 좋대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 그럼 어떡하죠? 못 고쳐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그냥 언니가 즐겨. 어떡해. 그냥 즐길 언니가 수가 없죠. 즐겨. 아니. 즐기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언니가 즐겨.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맨날 해보세요, 한번. 진짜 제 심정 아실 거예요. 저 면접 안 해봐서 몰라요. 진짜 몰라. 힘들어, 진짜. 진짜 없을까요? 없어요. 부적도 안 되고, 굿도 예, 안안 되고. 돼요. 안 돼. 신랑이 타고났기 때문에 언니한테 언니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즐겨서 맞춰줘서 그 대신에 타협을 보세요. 타협을.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응? 그렇게 타협을 보세요. 하루에 뭐 한두 번 그렇게 타협을 보고서 살아가면 살아갔지 못 고쳐요. 아니 얘기 많이 해봤죠. 그냥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자. 절대 안 된대요. 삐지고 화내고 그럴 때만 원래 화 안 내거든요. 그 얘기에만 삐지고 화를 내요. 이렇게 불같이.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냥 줄여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